자, 가리비회하고 촛대고동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 가리비회 그리고 촛대고동. 아, 이 가리비회는요, 원래 오늘 예정이 없었던 건데 미더덕회랑 요 촛대고동을 원래 같이 먹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촛대고동이 먼저 오고 미더덕회는 좀 나중에 한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딸랑 지금 요거만 먹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어 보여서 가리비회도 좀 배달로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촛대고동은 통영 어촌가에서 2만원, 그리고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요만큼 양이 2만원. 근데 이만큼 또 이게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맛이 오독오독한 식감이. 아, 그리고 이 촛대고동은 생으로 먹어야 안전한 이제 고동이에요. 이 촛대고동이 생으로 먹어야 안전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침샘 때문에 삶게 되면은 그 침샘 안에 그 신경독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삶아 드시는 거는 좀 전문가분들이 이 침샘을 좀 제거를 해야 삶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하고, 생으로 즐기는 게 또 안전하다고 합니다. 슝. 이거 많이 뒤집으면은 엎어지니까, 오우. 오늘 간만에 잎새주. 젤라도 오시면 잎새주 한 병, 예,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사사. 촛대고등이 기름 소금만 살짝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진짜 오독오독 달달하면서 진짜 이거 제 하바설은 뿔소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우, 한 잔 더 바로 사사. 오독아삭하면서 이 달달함 살짝 은은한 살짝의 단맛이 쫙 퍼져요. 아, 이건 진짜 거의 호라나 고둥 이쪽 부분 회 중에 저 탑티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비린맛은 전혀 없습니다. 지크님, 비린맛은 전혀 없습니다. 가리비회, 어이, 쏴서. 딱 관자를 떼어내고, 이렇게. 양파를 살짝 올린 다음에, 초고추장, 살짝 이렇게 찍어서. 와. 아, 진짜 왜 나는 이렇게 생물이 좋을까요? 응? 가리비는 요건 같은 경우는 이거 찌거나 삶게 되면은 굉장히 통통하면서 그 쫀득한 식감, 그게 일품이죠. 근데 회로는 또 전혀 다른 식감이 납니다. 연하게 살짝 그 바다 내음이 싹 깔리면서 관자 있는 쪽 요쪽으로는 살짝 그 씹는 맛도 조금 충족을 해주고, 물론 이저 촛대고동처럼 이렇게 오독한 그런 식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것도 좀 훌륭한 색감입니다. 비싸지 않고요. 요만큼 배달이 25,000원. 네, 여기 사자. 시장 가서 사시면 요 정도에 한 10,000원이면 사실 거예요. 어우, 가리비 하나, 그리고 쏴서.
소금 살짝 묻혀서. 와, 굿자. 어덕한 소리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죠. 예, 사사. 소주다. 소주. 아우. 사사. 아우, 진짜, 해산물 없으면 어떨 뻔했니, 아. 이것도 쥐통고추인가? 이것도 먹으니까 맛있네 또. 맵싹하니. 사사. 이번 초장도 한번 찍어 봅시다. 뭐 회 먹을 때 초장 찍어 먹거나 이런 거 해산물 먹을 때 초장 찍어 먹으면 뭐 맛을 모른다. 아, 저건 초장 맛으로 먹는 거지 하시는 분들 그 입 다무세요. 사람들의 입맛은 그냥 다 다른 거고, 난 이 초장 찍어 먹는, 저는 진짜 양념 없이도 해산물 먹는 거 좋아하는데, 초장은 굉장히 훌륭한 소스입니다. 이번 초장, 싹 해서. 아, 소주 하나 더 깝시다.
싸사. 아우. 어이, 사자. 아우. 자. 자, 여러분들, 일단 생물은 지금 많이 먹어본 것 같고, 또 2부 안주를 또 슬슬 한번 또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요 초태고등 그리고 가리비회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요거는 이제 버릴 건 아닙니다. 버릴 건 아니고 요것도 또 마저 먹을 겁니다. 근데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2부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부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